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인 에피소드 15편에 소개해드린 캄보디아 대표사원인 앙코르와트를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15편에서는 앙코르와트 1층회랑 서북쪽 벽면에 있는 인도의 대표소사시인 라마야나의 클라이맥스인 랑카와 전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후 에피소드 15편도 같이 보시면 인도의 대표소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얼추 파악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 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에피소드 15편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야나와 더불어 인도의 대표소사시로 알려진 마하바라타의 클라이맥스인 크루평원의 전투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 앙코르와트 1층회랑 서남쪽 벽면을 보면서 마하바라타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바라타족의 이야기인 마하바라타는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 비아사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를 정리한 서사시인데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라타족 왕국의 판두는 장님인 형 드리타라슈타라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는데요. 판두에게는 신들의 은총을 입은 판다바 우영제라 불리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장님인 형에게도 타우라바 백형제라 불리는 100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바라타족 왕국을 절반씩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욕심 많고 사악한 카우라바 백형제들은 판다바 우영제들의 왕국을 빼앗기 위해 계획된 주사위 게임에 판다바 우영제의 가장 큰 형인 유디스테라를 초대를 하였고, 이 주사위 게임의 판족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12년간 숲으로 추방당하며 나머지 1년간은 신분을 속인 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속임수로 계획된 주사위 게임이었기에 그 게임에 패한 판다바 우영제들은 약속대로 13년을 보내고 바라토족 왕국으로 돌아와 그들이 예전에 다스렸던 왕국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영제의 숫자인 5개의 마을만큼이라도 다스릴 수 있도록 카우라바 백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카우라바 백형제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판다바 오영제들과 카우라바 백형제들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크루쿠세트라 평원에서 18일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판다바 오영제들이 카우라바 백형제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판다바 우영제들에겐 기쁨보다 슬픔이 더욱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영웅들과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친족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다바 우영제들은 곧 이 모든 일들이 우주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고, 오랫동안 바라타족 왕국을 다스린 후 성지순례를 떠나 히말라야 산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하바라타는 본문 18편과 부록인 하리밤사를 포함해 모두 10만 구절로 구성되어 엄청난 양의 내용이기에 요약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모든 것이 마하바라타에 있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